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샤 대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가서 돌아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고 예언하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아마샤에 대해서 아모스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쭉 있습니다. 땅이 좀 컸는가 봐요. 많이 있었는가 봐요. 자기의 이 세상적인 권세를 사용해서 사실은 대제사장이라는 영적인 직무인데 이걸 세상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으니까 세상적인 힘으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내 땅을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지.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것은 이제 이방 땅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아마샤의 일단 죄가 무언가 하면 지금까지 거짓 제사장으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큰 죄는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을 회방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자신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에 따라 대적함으로써 그 역사를 회방하는 것은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하고 회방하는 죄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다시 유혹에 넘어가서 뭐 분노를 일으키거나 어떤 의심을 하면 조금 전까지 그렇게 충만했던 것이 이렇게 기쁨과 감동이 싹 사그러들지요. 이것은 이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기쁜 소원을 주셨는데 아그 소원대로 할 마음이 생겨서 참 기뻤는데 한순간 또 마음이 변해서 아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손해고 저렇게 손해고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기쁨이 이제 다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제 성령의 소멸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도 바로 또 깨달음 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바로 엎드려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면 다시 기쁨이 샘솟고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복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거나 자기 이익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면 정면으로 이제 막 대결해서 그 역사를 막 꺼뜨리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다시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이제 옳다고 확신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거다,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잘 몰라서 나를 비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눈앞에서 딱 보여주시는데 그걸 눈으로 보고도 예, 이거는 악령의 역사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막 부인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꺼뜨리면 그것은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 있느냐? 예, 그렇지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절대 그렇게 하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데, 나는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모르게 성령 회방죄 지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들 다 얘기를 하죠. 그 염려하는 자체가 벌써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이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죄는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은 그런 죄까지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하고 있는 일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 나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지금 돌이키는 겁니다. 아마시아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기 직업을 잃게 되고 자기 지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유익,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욕심으로 지금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대적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대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대적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아마샤의 아내가 창기로 팔려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여자 노예들은 창기로 팔려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노예가 되면 하녀가 될 수는 있어도 창기가 되지는 않는데,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면, 이방 백성이 쳐들어와서 노예로 잡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창기로 팔아버립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노예가 되는 거죠. 또 아마샤의 자녀들은 칼에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군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죠. 자연사를 평안하게 자연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 그 땅을 다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고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방 땅이든지 이스라엘 땅에는 게헨나라고 해서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거기서 불태워가지고 늘 연기가 나고 불꽃이 있는, 그래서 그 게헨나라는 쓰레기장을 그래서 지옥을 가리킬 때 게헨나라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것은 성령의 분명히 역사인데, 성령께서 아모스의 입술을 사로잡으시고 아모스를 통해서 마지막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건데 이 일만큼은 절대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는 일을 막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바로가 그 일을 자꾸 방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면 그것은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죄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면 참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뭐 저주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분명히 이 두 길이 성경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기폭제 역할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구나. 다림줄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재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깨닫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들이 즐기던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회개자복하자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는 얘기인데 프랑스는 혁명을 이제 하면서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라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프랑스는 유혈혁명, 영국은 무혈혁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스스로 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개에 증거되는 선한 열매를 맺어서 영국은 아름다운 그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조지 휘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그 설교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조지 휘필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독립운동으로까지 연결되어서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위협을 합니다. 위기를 가져다 주는 거죠. 말씀을 딱 들으면서 회개할래? 아니면 너희들이 멸망의 길을 계속 걸어갈래? 라는 딱 이런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말씀은 지금까지 쌓아온 기반,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편안한 대로 세상 가는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탁 던져지면서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은 지금 잘못된 길이다라면서 말씀은 인생의 기초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착 위협적으로 지금 오는 거죠.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말씀에 먼저 흔들리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내 인생이 막 그러면서 막 그 말씀이 자신을 흔들어 놓으면 참 감사한 거죠. 그 흔들림에서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사는 것이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말씀에 꿈쩍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버리고 오는 말씀을 그냥 탁 입을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고 말씀이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아마샤처럼 이 말씀이 분명히 옳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유익을 잃어버릴까 봐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이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계속 멸망의 길로 떠내려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그 말씀을 정말 듣고 제사장직도 포기하고 다른 모든 자기의 땅이나 자기의 부요함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내도 자녀도 자기의 모든 물질 이런 거 혹시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겠지만 그런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비참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도 과거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 땅에 영적인 침체가 올 때에 말씀이 분명히 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않을 때 북한은 참 자유를 빼앗기고 예배도 교회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지금 한국 교회는 침체하고 있다, 침몰하고 있다, 큰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 또 생명의 메시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스스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며 전도 운동을 일으키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그 물결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